자,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희, 홍진영,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망가져도 아름다운 그녀들, 635회 우승, 아이비, 레이디스 코트. 우승을 위해 맹연습했다. 630회 우승, 김현심, 서수남. 8강전 두 번째 대결. 제46대 왕중왕전. 아, 이번 8강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아이비와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그 제가 갈치라고 예, 좀 속상하진 않으세요? 아,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평소에도 이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 아, 정말요? 과감한 걸 좋아해요. 오, 네. 평소에요? 네. 진짜? 네. 그럼 앞으로 네. 센 갈치로 예, 저희가 그 연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 내고 싶죠?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로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탤런트 주원 씨와 함께 고스트라는 작품 들어가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죠? 네. 네, 그 작품. 그거 뮤지컬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데미모. 네. 근데 도자기 연습하고 있어요. 도자기? 네. 그러면 도자기 직접 하면서 노래도 직접 부르면서.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백허그 아시죠? 오. 아니 그게 제 정신에 이게 도자기가 이게 돼요? 그래서 만들다가 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품 활동을 못하고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데 꿋꿋하게 항아리를 만들어내도 얼마나 재미없죠? 웃기겠어요. 그렇죠? 재미있어요. 우리 저 레코는 우리 네. 아이비 언니 믿고 왔어요? 아니면 오늘 또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지금 네,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저번에 막 너네 많이 외웠어? 그래서 아 저희 네 뭐 열심히 했어요. 나 하나도 못 외웠어. 어떻게 미안하다 이러시더니 한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하나도 안 되시고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는 척 하고 있는 소리 없는 강자들이 진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이 두 분은 네. 정말 키도 크시고. 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한 두 분이에요. 네. 우리 서수남 씨와 우리 김현심 씨. 그리고 김현심 씨가 지금 오늘 부상 투혼인 게 갈비뼈 금이 가셨대요. 네. 네. 아, 뭐 하다가 갈비뼈 금이 갔어요? 제가 원래는 운동을 집에서 춤으로 하거든요. 네. 한 시간 이상? 근데 웨이브를 너무 이렇게 팍 꺾으면서 어머.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그렇게 팍팍 꺾을 나이는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맞아요. 아니, 가발은 아니죠 오늘? 가발이에요. 잠시만요. 가발 좀. 아,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가발 좀 넘어갔어요. 오프닝 때보다. 잠깐만. 현심 씨, 머리 좀 네. 다른 분 노래할 때 살짝 정리하실게요.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자 네. 우리 서수아 선배님이 지난번에 우승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어요. 네. 아, 어디죠, 선배님? 아, 아프리카 우간다. 오지입니다. 오지. 아, 오지요. 네. 아우 봉사활동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우간다에서 그 특별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먼저 보살피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저 우간다의 어린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키가 큰 줄 알겠다. 그렇죠. 선수신을 봤으니 선수 선배님을 뵀으니 네. 네. 아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사람들도 가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승민 씨를 잡았어요. 지금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그렇군요. 예, 이런 아이도 간다라는 거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보여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웃음이도 그럼 가야죠. 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이비랑 레이디스 코드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비랑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택시형 택시